네, 안녕하세요. 컴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죄송합니다. V자 왠지 좀, 그쵸, 진부했죠? 예. 하지만 뭐, 진부한 게 좋습니다. 예. 염색했다고 좀, 신고를 좀 하려고. 염색도 하고, 머리도 자르고, 깔끔했습니다. 어때요? 괜찮아 보이죠? 아, 오늘은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손님이 이제, 저희가 조립대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저를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조립대행, 아, 죄송합니다. 저를 아무래도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서 조립대행 또 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한 달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간혹 들어오긴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뭔가 좀 어색한 구석이 한 군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거는 절대 이분을 뭐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게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공유를 좀 하고자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몇번 있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이제 갑자기 파워를 샀는데, 이제 고가 컴퓨터예요. 고가 컴퓨터인데 파워를 샀는데, 뭐안 된다는 거야. 전원이 안 켜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러면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오시라. 가지고 오시면 제가 설명을 친절하게 드리겠다. 물론 이제 친절하게, 죄송해요. 아무튼 그래서 오셨어요. 저는 몰랐죠.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파워를 이제 새로 사셨는데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 선정리가 이미 돼 있죠? 선정리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가 뜯기가 귀찮았던 거야. 네, 뜯기가 귀찮아가지고 이제 거기 기존에 있던 이제 파워를 빼고 그풀 모듈이었어요. 약간 이제 고가 뭐한 400만 원, 500만 원짜리 컴퓨터였는데 그게 이제 아마 FPS인가? 아, FPS는 총싸움이지? 제가 요즘에 서든어택 컴퓨터를 많이 팔다 보니까 윈도우 7용, 카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FSP 파워를 껴있는데, 이제 FSP보다는 이제 시소닉이나 이런 게좀 좋으니까, 급이 다르죠. 시소닉 좋죠. 가격도 비싸고. 아무튼, 그래서 시소닉을 딱 달았는데, 시소닉을 달았는데, 파워가 안 켜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어요. 저는 몰랐죠. 케이블이 뭐, 케이블 뭐 그런 얘기 안 하셨으니까.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손님이 그러시더라고. 아, 이거 케이블 정리하기도 귀찮고. 그래서, 아, 케이블 정리하기도 귀찮고 해서 제가 힌트를 얻었죠. 아, 케이블을 그 옛날 거를 그냥 썼구나.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호환이 안 돼요. 여기도 보시면 절대로 이분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면 안 돼요. 이분 저희 자주 오시는 분이라, 좋아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시소닉 다이렉트 모드, 요거, 위즈맥스, 위즈맥스, 요거 안 돼요. 삑! 에러, 에러. 삑! 애초에 위즈맥스 자체도 이게 풀 모듈인가? 잠깐만. 위즈맥스는 풀 모듈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풀 모듈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이 다이렉트 모드라는 건 뭐냐면, 다이렉트, 파워에 직접 꽂힌다는 얘기거든요? 직접 꽂히는 건데, 이 위즈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풀 모듈이 아닙니다. 아, 풀 모듈 아니에요. 위즈맥스에는 이제 풀 모듈이 아니라 여기다 연결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파워에 바로 꽂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호환이 안 돼요. 손님이 이제 부품들 참 좋은 거 많이 사오셨는데 호환이 안 돼서 마침 시소닉 PX1000이 아닌 듀크 1000으로 왜또 그러면 이제 간혹 그러실 거야. 왜 아우 파워 무겁다. 파워 무겁다. 아니 그러면 또 이제 개중에 그럴 거예요. 개 중에. 아니, 방금 컴샵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소닉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맥슬레트, 이거 다른 회사 아니에요? 같은, 거의 회사라고, 같은 회사라고 보셔도 됩니다. 잘 됩니다. 예. 잘될 거예요. 제가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듀크 1000이라고, 이건 ATX 3.0, 지원되는 모델이고요. 풀 모듈러, 요거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따가 한번 켜볼게요. 예. 다이렉트 모드는 다이렉트 모드, 다이렉트로 꽂힌다. 뭐 그런 건데,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꽂으시면, 이거 듀크예요. 맥셀리트.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요 듀크 1000이 이렇게 케이블이 이런 식으로 야들야들하게 나왔습니다. 요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따로 사셔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검은색으로 일단 연결해드리고, 나중에 뭐 하얀색을 원하시면, 하얀색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손님이 갑자기 오셔가지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 시간이 한 2시간 정도, 2시간 넘게 걸리다 보니까,
손님이 오셔가지고 따로 영상은 못 찍었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예. 그래서 처리해드렸습니다. 처리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쿨러도 이제 다섯 개 사오셨는데 그것도 이제 허브가 안 맞아가지고 허브가 없어가지고 허브도 달아드리고 아무튼 뭐 영상 이미지 찍어놓은 거 있습니다.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짧게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